박태현 54 통문장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Which I'm going to travel in Singapore. To Singapore. I'm excited.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잠시만요. 얘가 어디 갔나? 얘가 왜 여기 있지? 자, 그래서 요거 이거 왜 펜이 안 되지? 어, 펜이 안 된다.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켜래네. 귀찮게 시리. 미리 열어놨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로 to 싱가포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 했었더라. 요거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어디 영어로 뭐예요? Where죠. 그래서 어디로 먼 여행 갈 계획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렇지.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아마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했더라. excited의 뜻이 뭐예요? 신나는 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어떤니?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to Singapor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 다음에 I'm excited에서 excite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How are you? 너 어때? I'm excited.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쓰기만 좀 더 잘 해야. 근데 쓰기가 지금 너무 틀리는 게 많아서 선생님 걱정이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Good for you. But you have for you. But you have for you. You will. 태연아,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와서 하는 게 좋겠다. 네. 오케이,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 뭐뭐 해야만 한다, 단어할 때 했었어잉.